천안에 있는 한 가정집을 방문했습니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오늘의 주인공 임하나 주부. 얼마 전 이사를 마친 하나 씨는 유독 인테리어에 공을 들였다고 하는데요. 모든 실내 공간에는 하나 씨의 아이디어가 반영됐답니다. 제가 두 달 전 리모델링 했는데요. 아무래도 코로나 때문에 집에 오래 있다 보니까 어수선한 집안 인테리어가 눈에 들어오더라고요. 그래서 컬러를 통일해서 집안 공간감을 넓게 넓어보이게 했어요. 거실과 맞닿은 부엌 역시 최소한의 가구 배치로 공간의 활용도를 높였는데요. 따뜻한 분위기 연출을 위해 신경을 쓴 부분이 있답니다. 주방 또한 그레이 톤으로 통일감 있게 했어요. 그래서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저는 조명 무엇보다 중요하게 생각한 사람이라 주방에 조명을 잊지 않았어요. 하나 씨가 심혈을 기울여 꾸민 또 다른 공간은 바로 아이가 생활하는 방입니다. 거실이나 부엌과 달리 가구 색상에 포인트를 줬는데요. 우리 아이들은 아이들 취향이 있잖아요. 저희 딸은 은은한 인디핑크 톤으로. 근데 인디핑크 톤이지만 창틀은 똑같이 그레이로 맞췄어요. 어우러지게 문도 함께. 문 손잡이 역시 평범함을 거부합니다. 모든 문에 이 포인트로 우드 손잡이를 했어요. 그래서 만졌을 때도 질감도 좋고 이 색과 참 잘 어울려요. 제가 세심하게 하나하나 신경 썼지만 무엇보다 신경 쓴 부분은 욕실입니다. 그리고 바로 이 부분, 천장이. 욕실 천장에 특별함이 있다고요? 그러고 보니 기존의 욕실과는 조명의 위치가 사뭇 다르긴 하네요. 이번에 일체형 조명 천장대로 바꾸면서 조명 디자인을 선택했어요. 이게 넓어 보이는 효과도 있고 자재도 친환경이라고 하더라고요. 아이들이 있으니까 그런 소재 되게 까다롭게 보게 되더라고요. LED 조명이 탑재된 친환경 천장재. 곰팡이가 쉽게 생기지 않는다는 장점까지 겸비했는데요. 제가 가장 자랑하고 싶은 저희 집에 공간이 있어요. 바로 이곳인데요. 욕실인데요? 네, 아까 욕실하고 분위기가 다르죠? 네. 보여드릴 게 있어요. 욕실 조명은 한 가지 색으로만 사용해야 한다는 고정관념을 탈피. 타일이나 세면대를 바꾸는 대신 조명에 포인트를 준 것인데요. 천장재만 바꾸면 되기에 시공 비용 역시 저렴하답니다. 안방 욕실인데요. 분위기에 따라서 그리고 기분에 따라서 이 조명의 색깔을 조절할 수 있답니다. 아이들도 참 재밌어요. 서로 하겠다고 난리예요. 물청소가 가능한 친환경 천장재는 위생적인 관리까지 가능한데요. 욕실이 밝고 깨끗해지니까 제 마음도 깨끗해진 것 같아요. 그리고 친환경 소재다 보니까 저희 가족 모두 안심하고 욕실을 사용하고 있으니까 좋고요. 참 만족하고 사용하고 있습니다. 친환경 천장재는 어떻게 만들어지는 걸까요? 그 비밀을 밝혀내기 위해 천안에 있는 한 친환경 천장재 제조 공장을 찾아가 봤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여기는 어떤 곳이에요? 아, 친환경 욕실 천장재 제품을 만드는 곳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욕실 천장재를 제작하기 위해선 반드시 거쳐야만 하는 작업이 있다는군요. 욕실 규격이 집집마다 다 달라요. 그 집에 맞게끔 제작을 해서 전공구라든가 환풍기라든가 조명의 위치를 이쪽 CNC를 이용해서 다 절단도 하고 가공할 수 있는 그런 기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이곳에선 기존의 욕실 천장재와 달리 특별한 소재를 사용한다는데요. 친환경 소재는 ABS라는 소재를 사용합니다. 보통 제일 많이 쓰는 거는 냉장고 안쪽에 보면은 그 하얀 모양으로 되어 있는 게 있거든요. 그게 ABS입니다. 그래서 저희 같은 경우는 그 ABS를 활용해서 그 욕실에 적용을 했습니다. 외부 압력에 강한 분자 구조로 뛰어난 내충격성까지 갖춘 ABS 소재. 곰팡이나 유해균이 쉽게 침투하지 못하는 만큼 다양한 분야에서 활용되고 있는데요. ABS 소재로 만들어진 천장재 역시 친환경 제품으로 그 우수성을 인정받았습니다. 장점은 이뿐만이 아니랍니다. ABS 소재는
성면이나 플라스틱과 비교해 가공 시에 잔여물이 적게 발생하는데요. 가정에서 천장제를 설치할 때도 안전하게 시공이 가능하답니다. 가장 큰 장점은 곰팡이 되게 강하고 또 친환경 소재이다 보니까 포르말디드나 다이옥신이 검출이 안 돼서 우리가 아이라든가 노인이라든가 일반 소비자들한테 큰 도움이 될 거라고 생각을 해서 만들게 된 기계가 되었습니다. 시공자와 이용자의 안전을 위해서는 작은 부분도 소홀히 할 수 없는데요. 벌레나 물, 화장실 같은 게 수분이 많은데 그 수분에도 잘 견딜 수 있게끔 이렇게 완전 밀폐를 시켜주는 겁니다. 친환경 소재인 ABS의 특성상 별도의 코팅 작업 없이도 장기간 변색 없이 사용이 가능하답니다. 사물 인터넷 기능까지 더해지며 진화를 거듭 중인 친환경 욕실 천장제. 본인의 취향에 맞는 제품을 먼저 선택을 해야 되고요. 그리고 또 이제 무조건 비싼 제품보다는 내가 이제 요구하는 거 그리고 또 환경에 이제 맞는 제품을 선택하면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